지난 시간에 이어 배터리의 기초 그 네 번째 시간. 오늘은 배터리의 기본 단위인 셀, 모듈, 팩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. 먼저 셀. 셀은 우리가 흔히 배터리 하면 떠올리는 바로 그 모양. 작은 원기둥 형태의 이것. 이걸 셀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.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. 셀에는 양극, 음극, 분리막, 전해액 등 배터리의 4대 요소가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.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? 다시 말해 가장 작고 기본적인 단위가 셀이에요. 다음은 모듈. 모듈은 여러 개의 셀을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. 하나의 셀만으로는 부족할 때 여러 개의 셀을 합쳐 모듈로 만들어 사용하죠. 마지막으로 팩. 팩은 셀 혹은 모듈 여러 개를 모으거나 여기에 추가적인 장치를 붙인 것을 말해요. 포장하니까 팩. 쉽죠? 여기서 질문. 그럼 모듈과 팩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? 모듈은 셀들의 전류, 전압 등의 정보를 센싱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, 팩은 모듈이 모여있는 만큼 제어 및 냉각 기능 등을 추가하여 배터리 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. 스마트폰에 활용되는 배터리는 하나의 셀을 팩으로 사용하지만 고용량, 고출력이 필요한 전기자동차, ESS 등에는 여러 배터리 셀이 들어있는 모듈로 팩을 만들어 사용합니다. BMW의 전기자동차 i3를 예로 들어볼게요. i3에는 총 96개의 셀이 들어가는데 12개의 셀로 한 개의 모듈을 만들고 다시 모듈 8개를 합쳐 하나의 팩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. 끝내주는 부분? 배터리의 기본 단위 셀, 모듈, 팩. 이제 잘 알겠죠?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에 또 봐요.